근데 뭐 하는 거? appreciating. 네, 다 볼게. 어, 이해하는 거 뭘? 집단적인 속성, 지식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, 그것은 바로잡을 수 있는데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을 수 있죠.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알아보는지에 대한 잘못된 경험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. 뭔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고. 사람들은 영웅을 좋아하죠. 개인들에게 뭐가 주어지는데 뭐가 주어져? 크레딧. 공로가 주어지죠. 뭐에 대한? 주요한 획기적인 일에 대한. 이 사람은 큐리 부인은 네, 다루어지는데 마치 뭐처럼 다루죠? 그녀가 혼자서 일한 것처럼 다루어지죠. 뭐 하기 위해? 반사능을 발견하기 위해. 그 뉴턴은 마치 뭐처럼 다루어져? 그가 운동 법칙을 발견한 것처럼 다루어지죠. 혼자서. 아, 이 얘기구나. 그러니까 집단적인 속성, 지식에는 집단적인 속성이 있다는 얘기네.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. 그치? 요건 이제 이해가 되네. 네, 다음에. 사실은 대대하다. 실제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혼자 작업하지 않죠. 과학자는 뭐 할 뿐만 아니라 실험실, 학생들 가진 실험실인데 어떤 학생들 기여하는데 뭘 기여한? 중요한 아이디어를 기여하는 내 실험실을 학생들 가진 실험실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동료를 갖죠. 너 어떤 동료? 하고 있는 동료죠. 뭐 하고 있는? 유사한 일하고 있는 동료를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는? 유사한 일하고 있고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맞죠? 그리고 그들이 없으면 과학자는 어느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. 그치? 근데 가족법이죠. 그들이 있어서 과학자 어딘가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또 다른 과학자들 있지. 어떤 과학자들? 일하고 있는 다른 문제에서 일하는 과학자들 있죠. 때때로 다른 분야에서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? 뭐하는? 얘랑 피무조야. 뭐하는? 네, 장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. 뭘 위한? 뭘 통한? 그들 자신의 발견과 아이디어를 통한 어떤 스테이지를, 무대를 마련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. 일단 뭐하면?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, 뭘 이해하기 시작하면? 지식이라는 것이 부분부정이죠. 모두 어디에?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? 그렇다면? 이거 대신 왜 놨을까? 그렇다면? 왜 대신 왜 놨지? 아, 또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. 두 가지 이해하는 거구나. 다시. 이 지식이 모두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, 그리고 또 머리에 그것이 공유되어지는데 어디서 공유되어져?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되어지는 걸 이해하기 시작한다면, 그죠? 우리의 영혼은 뭐 하게 될 것이다? 이게 주어동사네요. 바뀌게 될 것이다. 뭐 대신에, 개인에 집중하는 대신에 우리는 뭐 하게 될 거야? 집중하는데 뭐 해줘? 집중할 거야? 더 큰 그룹. 즉, 컬렉티브한 네이처에 집중하게 될 거라는 얘기지. 좀 어렵네요.